짜요만두의 유튜브 유뉴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제가 올릴 영상. 자, 요 자켓은 요놈의 가성비 버전입니다. 자, 62년부터 67년까지 생산된 서드 버전. 자, 요놈이 아니라, 자, 요놈도 아니라, 자, 요놈은 뭐냐? 띠 오리지널의 그 일판으로 재생산된 그냥 가성비 버전으로 오리지널 그냥 망 입으려고 5만 원짜리죠. 그래서 제가 작업복으로 망 입으려고 저렴하게 ABC보다도 저렴하게 득템한 스웨이드 레더 포스 버전입니다. 자, 요 서드와 포스 차이 다들 아시다시피 기장 그렇죠. 그 요만큼 한 마디가 좀더 깁니다. 자, 요걸 입었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 요놈은 포스 기장이라서 같은 스웨이드 디자인인데도 요놈은 포스 버전이라서 서워드보다 요만큼이 더 깁니다. 자, 물론 숏 기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좀더 포멀하고 캐주얼하게 포스 기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 아껴 입을 생각으로 그냥 제가 요 포스 버전을 제가 했는데, 그 제가 오늘 업로드할 영상은 포스 버전입니다. 자, 그 포스 버전 제가 리바이스 퍼스트, 세컨드, 서드 그건 천천히 나중에 올리고 오늘은 일단 포스를 올리겠습니다. 그 포스 중에서 그 데님 빅이 요보다 한 조금 기장 기 요거랑 동일한 기장의 포스 버전들은 제가 빅이들은 데님들은 거의 다 팔았습니다. 다 분양 보내고 뭐 어제 또 다시 제가 개 탈진 모르겠지만은 제가 데님들은 일단 다 분양 보냈어요. 그리고 요놈 하나에 남겨놨습니다. 그 인트로 영상에서도 뭐랄까 보시다시피 완전 새 겁니다. 각 파트별로 코듀 색감이 다 다릅니다. 게다가 예보 패치, 그다음에 요거 여기 다 가죽으로 플랩도 돼 있습니다. 자, 이놈은 70505 화이트 리바이스 버전입니다. 자, 데님 최고급 데님 리바이스에서는 레드 탭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레드 탭보다 약간 저가의 버전. 그래도 다른 브랜드보다도 질이 동등해요. 오렌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데님 버전이 아닌 다른 소재로 만든 화이트 리바이스입니다. 자, 화이트 버전이 그겁니다. 정통 레드텍군, 저렴한 오렌지군이 아니라 다른 소재로 만든 코디로. 자, 오늘 제가 요70505그 80년대 배때기 주머니 그 이전, 자, 요 80년대 빅이는 아니지만 스몰이 화이트 탭이지만은 요 놈을 업로드해야겠습니다. 자, 인트로가 서론이 너무 길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 입어보기 전에 뭐 가성비로 저렴한 거 요거 뭐막 작업복으로 막 입을 거 이거 진짜 가죽 맞냐? 뭐라고요? 맞냐고요? 자,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고소한 냄새 나요. 자, 이거 가죽으로 구워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맥주에다가 G4로 그냥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만약에 이게 레자였다면 페이크 레더였다면은 검은 연기가 막 나고 고약한 냄새. 뭔 말인지 알죠? 자, 더 리얼 레더임을 증명했습니다. 자, 요거 70505는 아니지만 동일한 디자인의 포스 버전 요거 일단 벗겠습니다. 자, 눈 감아 주시고요. 가만 있어 보자. 그리고 포스 버전 가성비가 아닌 진짜 리바이스 화이트 리바이스를 입어 보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이거 왜 벗냐고요? 뭐긴 뭐예요?
요거 보다시피 저한테 한 치수 큽니다. 그래서 요 깔깔이를 껴입었습니다. 뭐 깔깔이 입었다고 뭐 정신적 장애자 같나요? 뭐 여기 고장 도자님들은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입어볼게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보자. 자, 리바이스 포스 버전. 화이트 리바이스 요거보다 기장이 조금 긴, 좀더 캐주얼한 버전입니다. 자, 데님이었다면은 유화감 느낀 분들도 물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요놈은 비데님이기 때문에 코듀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죽 이거 생색 좀 낼게요. 자, 예보 예보 오만해 자이죠. 자, 요거 뭐 완전 새 거였는데 제가 뭐 예보 이거 몇번 했으니까 이게 이제 주름 생기겠죠? 자, 이제 구제됐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 데님 청청보다 아무래도 이게 좀 위화감 덜하죠? 좀더 발랄해 보이고, 좀더 캐주얼해 보이죠? 뭐, 히피 거의 끝물, 그때 나온 모델인데, 80년대 스몰 E 포스 70, 505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단추 한번 채워볼까요? 그, 요놈은 가죽이, 뭐, 무세탁해서 뭐 수축을 했는지 엄청 슈링크가 돼가지고, 단추 막 꼈다 개폐하는 데가 엄청 억세요. 그렇지만은 이건 코듀로이라서 부드럽게 됩니다. 뭐, 데늄이나 가죽도 뭐 슈링크가 되기 때문에, 막 진짜 막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부드러워지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단추 일부러 안 채운 거였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요놈은 이번에는 단추, 체험 버전입니다. 뭐 괜찮지 않나요? 저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자, 독자님들 어떠세요? 별로라고요? 괜찮은데. 자,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자, 뭔 말인지 알죠? 자, 오늘은 그7050 데님은 아니지만 비기는 아니지만 비록 다 분양 보냈지만은. 뭐, 나중에 언제 또 생기겠죠, 뭐. 뭐, 일단, 코듀로이, 저 유노석으로, 뭐, 데님보다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말인지 알죠? 그, 오늘은, 1, 2, 3, 4, 포스 버전을, 자, 영상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요, 서드 버전, 레더 가죽뿐만 아니라, 데님까지, 서드, 빅, 이, 나중에, 그리고 세컨, 퍼스트 차근차근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거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은 지켜볼게요. 이만 끊을게요. 그럼 부디.